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아,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서른 개? 여기저기 시켰구나.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올라갑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이라고 올라왔더니 팬들이 버퍼가 끊이지 않는 방송이라고. 이거 뭐냐? 응? 녹화하고 있지? 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런 게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오늘? 이거 불안한데?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문 열었는데 뭐 씨.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Yeah. 아, 나 좀 일찍 왔죠?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놨구나. 아,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냥, 야, 카메라 나만 찍어. 내 위주로 찍어. 안녕하세요. 일찍 왔죠? 안녕하세요. 야, 잘 해놨네. 우리 여기 한번 찍어줘요. 여기. 이제. 아, 이제 조금 알겠다. 상황 파악이 된다. 좀 다시 찍어줘. 버퍼링 때문에. 이제 상황 파악이 된다. 버퍼링 똥망이네.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여기 RTMP가 여기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이따 여기서 방송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겠네. 여기 공식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녹화로 하고. 우리는 나가 있자. 오케이. 좀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 거 하나만. 예. 네, 저희가. 제가 이거 전해 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실내에서는 버퍼링이 좀 심해서. 근데 어차피 실내에서 방송이 되네. 우리 지금 그 화질 최대한 낮춘 거지? 1500? 안에서는 RTMP가 사실상 불가능하겠다?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 모바일. 아, 일로 와. 너 죽을래? 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찍어버려. 일로 와. 자. 머리 이쁘네. 잘했네. 아니, 왜 이렇게 쫄아있냐? 서울만 오면? 어? 서울만 오면 막 쫄려? 막. 형분이 보고 있어. 밥 먹자. 우선 내가 봤는데 안 왔지 아직 한 번도. 여기 지금 안에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앉아도 돼. 밥 먹자. 밥 안 먹었지. 항이가 지금 쫄아 있습니다. 약간. 네. 쫄아 있는데 예쁘게 하고 왔네. 춥지? 잘못 갔지? 서울이 많이 당황스럽니? 아, 저 살 너무 쪘어요? 하. 야, 가방 같은 거 어딨어? 뭐, 자, 치워봐. 겉옷 치워봐. 에? 겉옷 치워봐. 아, 겉옷 치워보라고? 이 새끼가 누구를 꼬시려고. 향치가. 너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왔냐? 어? 뭐, 어떻게, 어? 이게 뭐야? 추우니까 저 들어와서 맛있는 거 많아. 간단하게 먹자. 안에 먹을 거 많거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체한다. 장원에서 보고 서울에서 보네. 쫀척이야? 쫄았어? 안 쫄았네. 안 쫄았어? 그래. 간단하게 하나 먹자.
향아치 향식이. 아, 제가 향식이라고. 얘가 약간 남자처럼 내가 창문 내려갔을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얘가 약간 좀 남성적인 DNA가 있더라고요. 하고 제가 향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먹자. 어, 저기 남산옥이라고. 야. 네. 뭐 오늘 걱정되는 거 있어? 언제요? 없어? 아, 근데 나는 방송을 하는 줄 몰랐어요. 이거? 네. 나도. 아, 네. 아, 한대. 아니, 저기 안에? 네, 안에. 어, 나도 몰랐어. 네, 나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도 뭐를 하나 봤는데 내가 들어가서 대충 보니까 안에서 뭐 개인 방송할 사이즈는 아니야. 그냥 좀 형식적으로 켜놓고 운영자들하고 BJ들하고 얘기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어 약간 분위기도 뭐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개인 방송 너랑 밥 먹고 들어가면 끌 거야. 끄고 어. 야, 예전에 오빠가 여기서 20살 때 좀 대학교 아닌 대학을 다녔거든. 캠퍼스가 얘 삼성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자들 많이 꼬셨지. 여기 직장인 여자들 진짜 증권가 여자도 많이 꼬셨어. 진짜 그때가 좋았는데. 반응이 없네. 잠깐만. 야, 찌찌. 아, 찌, 저 진짜야? 찌찌. 어, 찌찌 중화. 중화 요리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카레. 카레 먹을래? 네. 카레 먹을래? 아니면은 여기 보면 여기는 설렁탕, 해장국. 오빠 뭐 먹고 싶어요? 레이디 퍼스트. 그냥 부대찌개도 있고. 부대찌개 너무 헤비하지? 설렁탕 어떤가? 설렁탕. 설렁탕 어때요? 로이가 강태당했어? 어, 로이 강태당이 안 되는데. 간단한 걸로. 카레 먹자, 카레. 카레 저기 카레 마치 저희 같이. 뜨끈뜨끈한 카레 먹읍시다. 카레 국물에. 차조심. 너 실 몇 센치냐 오늘? 12cm. 아, 오늘 아주 그냥 작정하고 왔네. 어, 예쁘게. 예쁘게 입고 왔어. 올라. 어, 여기 괜찮네. 오, 그래. 뷰 좋네. 어, 들어와.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나요? 예. 네, 세 명이요. 저희 근데 저 개인 카메라인데요. 이거 저만 찍는 거니까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드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잘 왔네. 깔끔하고. 주문할게요. 다 좋아하지? 네. 네. 저 치킨 가라야끼 카레 하나랑요. 돌솥 치즈 그릴 이거. 네, 요거랑요. 기본 카레 하나 주세요. 그릴 팬에 있는 거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드릴까요? 방금 이거 그릴 아니었구나. 그릴이 맛있나요? 네, 저희는 그릴이 가장 많이 나가요. 어, 그래요? 그럼 네. 다 취소. 다시. 네. 요, 수제 그릴 한박 카레 하나. 네. 그릴 차슈 스테이크 하나. 네. 수제 그릴 치킨 하나. 네, 요 매운맛 선택 가능하신데 카레는 1단계가 순한 거, 2단계 중간, 3단계 매운 거. 네. 몇 단계? 2단계 하나 너 중간 2단계 하나 순한맛 1단계 하나 2단계 두 개. 네, 어떤 걸 1단계로 드릴까요? 랜덤으로 해주세요. 예. 네, 물 좀 주세요. 야, 네? 어,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그게 너도 마음 편하겠지? 어? 응? 어? 어, 이거 왜냐면은 중간에 어그로 걸리면 안 되니까 알지? 네. 저희가 어 그냥 좋은 오빠 동생에서 네. 네,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려고 했다가 어 저의 약간 네, 어쩔 수 없는 네, 이 부담스러운 장난이고요. 아, 향이가 어 이건 근데 제가 어제도 방송 드렸거나 시청자들한테 다 얘기했어. 나머지 분들은 좀 이제 반반인데 이제 진짜 어그로 끄는 일부러 막 그런 친구들하고 진짜 좀 오빠를 아끼는 마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에 조금 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니까. 너도 근데 잘 얘기했지. 근데 네가 너무 네 방송 스타일이 좀 장난식이잖아. 아, 그럼 나는 나는 장난식으로 한 거라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신박한 건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너네 방송의 또 스타일이고 너네 방 채팅창이 프리하고 하잖아.
아무래도 그런 드립도 받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또 반대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가 좀 아니라는 거를 좀. 내가 오빠 이미지에 너무 해만 되는 동생이라서. 왜 그렇게 생각해? 오빠 너 철저히 이용해 먹는 건데. 착해. 야, 염색 빨리 풀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사기도 아니야. 야, 밥을 그래도 좀 먹어야 돼. 거기 가니까 술도 많고. 이번에 뭐 타고 올라왔어?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최매랑 사이가 어때? 최매랑? 왜요? 좋아? 최매랑 사이 좋아? 나쁜 그래? 거 좀... 최매가 찝쩍대고 그러지 않아? 찝쩍대요. 그래? 농담. 아, 이 새끼 이거. 오빠 어때? 오늘 머리 올려봤어 오랜만에. 안경이 이뻐. 그래 안경이 쓴 게 이뻐요. 역시 다 보스라고 그러더라고. 너 내일 상 안 받지? 왜 안 받지? 그거 왜 왔냐? 그거 하러. 뭐? 축하하러? 아니 뭐? 관중석 인터뷰. 그거 해? 언제 얘기했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얘기했어 그러면? 해도 되니까 한 거 아니야? 그거 언제 얘기했는데? 관중석 인터뷰하는 걸. 말 안 했는데 아직. 그 뭐 시상식 때 뭘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언제 들었는데? 운영자한테. 지난주에. 새끼 아주 발언이 아주 피한폭탄 같아. 나만 만나면 서울에서. 어? 너 그러면 오늘 조심해. 아 근데 뭐지? MC분들도 군대? 아 군대? 그래 군대 발언 해봐라. MC분들도 그 기사로 나갔지. 발표 났는데 저도.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게 긴장돼? 인터뷰하는 거? 긴장은 안 돼요. 안 돼? 그럼 네가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BJ들을 인터뷰하는 거야? 아니요 BJ들 분들 말고.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누구를 인터뷰해? 관중석에 계신 분들. 관중은 이제 스포츠 센터고 관객. 관객분들. 네. 아 그럼 이제 온 좀 시청자분들. 네네네. 그럼 한번 연습해봐. 아 이거 말하면은 다 안 돼. 어? 내가 대사를 외우는 거라 가지고. 대사를 외웠어? 네. 그래.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했네. BJ는 다른 역캠이. 나 오랜만에 이제 뭐 구경꾼이네. 오빠 아무것도 안 해요? 올해는. 아, 오늘은. 야 지훈아 그 홀더 좀 줘. 되게 전 좋아요. 제가 방송 대상 첫 회 때 대상 받고 두 번째는 코미디 빅리그 때문에 뭐 하다가 가버렸나? 세 번째도 뭐 녹화가 있었고 네 번째 MC, 다섯 번째 MC. 한 번도 그냥 가서 편하게 구경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만큼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아 우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 자꾸 여러분들 왜 이혼자라 그러세요. 지금 택시 인터뷰하냐고. 아니 진짜로. 어? 여러분들 아니 정말 머리 다시 하라고요? 아닌데 머리 이쁜데?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다시 만지라고 그러네. 어휴 만져줘봐. 이거를 진짜 만졌네? 어머니 보고 계시니? 또 모르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또 향이 서울 와가지고 또 약간 또 불안불안하시고 향부님 보고 계시죠? 네. 안경 때문에 안경 벗을까?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네. 우리 오늘 딱 지켜야 될 게 있어. 너 딱 BJ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네가 봤던 BJ다. 인기가 좀 있는 탑 BJ다. 여자 BJ야, 막 역캠이야. 팬이에요. 아, 그 정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겉으로는 여자 BJ들이 아, 얘 하면서 속으로 뭐야, 소똥 냄새. 지방에서 왔나 봐. 뭐야, 뭐지? 누구시죠?
성함이? 아, BJ 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소똥 향이나 이랬다고. 알았지? 당당하게. 어? 해 봐. 다 인사해 봐. 정상이다며? 나 최군이요. 난 향이요. 그거 좋구만. 당당하게.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이용자라고 해가지고 이용자 같네. 아이씨. 남북 정상회담. 시간 많아. 5시 반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천천히 가자. 네. 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가 원래 할 일이 있었는데 뭐. 오빠 좀만 야, 좀만 쉴게. 아 피곤해서 그래. 야, 졸려서 그래. 지금 아 우리 중등님 이게 또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아니 몰라. 오늘 왠지 눈도 오고 연말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예민해졌어. 연말이니까 여자친구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입수하러. 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뭐? 나 입수하거든요. 너 무슨 여자 김병만이니? 아니 무슨 번지 점프 내일 번지 점프 한다며. 16일. 그러니까 번지 점프하고 입수는 또 해. 걸려서 벌칙을. 대단하다. 이영자의 프리어그. 지훈이 소개팅 방송 제목 오빠가 정했어. 뭐라고? 최근에 못해 솔로. 못해 솔로. 이제 못해 먹겠다 이거야. 솔로를 벗어나겠다는 거야. 최근에 못해 솔로. 그 뿌금은 포맨의 신용재 못해. 괜찮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역행 분교. 너 얘기는 들어봤니? 역행 분교 오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방송인데. 10년요? 심혈. 아 심혈 기대. 너 맞춤법 오빠랑 카톡할 때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 안 틀리는데요? 아 틀려. 내가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해줘. 죄송합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들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양반이. 어? 가르치. 가르키. 가르키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내가 오늘 향이한테 약간 좀 미안한 게 3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4시까지 왔네. 아니에요. 안녕 예쁘네. 오빠 오늘 좀 어때? 괜찮아? 나는 코트 색깔 너무 좋아요. 그래? 이게 그 저 빨간 와인색? 아니 그 바겐디라고. 버근디. 어? 버근디. 그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고. 바겐디? 바겐. 이게 서울 말이에요? 바겐세일에서 산. 바겐디. 내하고 같이 좀 잘 어울려 색깔이. 이거 한번 벗어봐봐. 겉옷. 반팔인데? 그럼 한번 보자. 어느 정도지? 왜냐면 내가 사전 심의. 반팔. 잘했네. 너 근데 가슴 너무 베였어 이거. 위로 올리기. 안돼 안돼. 너 어딨어? 행거칩 좀 넣자. 행거칩 좀. 야, 너 갖고 다녀. 그래. 그래. 그렇지. 딱 좋다. 딱 좋네. 와인 삼겹살이라니 진짜 여러분들 뭐라 가실 겁니까? 아 근데 오늘 아주 그냥 술이 아주 그냥 빠를 만들어놨어 아예. 오늘 봐봐 내가 오늘 방송 꺼지는 순간 3명 때릴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나만큼 힘들었냐? 술 좀만 원래 술도 있어요? 원래? 아이 술이 다 있다니까? 아 그 원래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 작년에 전야제가 없었지. 아 전야제가 내일은 처음... 방송 대사 끝나고 그 다 뒤풀이도 한대. 아 정말요? 왜냐면 작년에 뿔뿔이 흩어졌었거든. 아... 그래서 나 대상 받고 8군데 돌아다녔어. 근데 내가 진짜 멍청했지. 나는 똑같이 대상 받은 로이조는 방송 끝나자마자 지 방송 열어서 별풍선 4만 개 받고 뒷풀이 돌아다니고 나는 바로 뒷풀이 돌아다녀가지고 400만원 쓰고. 그러니까 멍찬 놈이야. 멍찬 놈이지. 그 대상 받은 걸 그대로 개인 방송으로 이어가야지. 아 뺏게 이어가야지 풍선이 터지는데. 개구리 왔니? 현어차? 너 무슨 혀 뭐 패티? 그러면 좀 키스해. 너 개인적으로. 형이지. 형 님이 강퇴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개구리님 혀 넣어. 일로 와. 와. 잠깐만. 혀를 꼭 서로 안 넣어도 되잖아. 혀 넣어. 혀 넣어. 됐다. 혀 넣었어요. 봤죠? 여기에 혀 넣었어요. 인정. 인정.
나도 현 어깨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 이거 현 넣은 거야? 그렇지, 인정. 인정. 어, 인정. 인정. 어. 반댈세. 아, 좋다. 오늘 제일 보고 싶은 BJ 누구야? 오늘요? 어. 누가 오시는지 잘 아직 50인 안에 든 사람들 다 오지. 아, 오세요? 아, 정말요? 로이조님 한번 직접 진짜 한 번도 뵌 적 로이조가 로이조도 나도 아프고 나서 본 적이 없었는데 로이조, 이설, 서윤이, 이슬이 그다음에 규유, 규인가 이름 규. 그다음에 코코. 아, 코코님도 오세요? 아, 못 오나? 못 오나? 남수님, 어, 남수님도 아까 있어. 범프. 향이 귀부인 옷 입었네. 아이, 또 하클님 또 어,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고 있어. 아깝죠, 오빠가. 아니에요, 남녀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밥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우. 이거 매운 2단계예요? 차슈는 1단계고요. 한 방이 2단계. 1단계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1단계. 저 1단계 먹을게요. 어? 야, 지훈이 것도 나옵니다. 아, 저 여러분들 저는 공개 연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연애를 안 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 날짜 잡히면 그때 이제 할 거고,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발표 안 하고. 어,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한다면 그거는 결혼 발표할 거예요. 예. 네. 일단 지훈이가 더 급해. 지훈이 다음 주에 소개팅 하잖아. 진짜 예쁜 여자. 아, 아, 진짜요? 잡혔어요? 응, 방송 잡혔어. 그래서 지금 옆에는 부인이냐고요? 향이가 제 부인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는 어, 부인하겠습니다. 오, 펀치라이. 27개 감사합니다. 방, 야, 방금 약간 쩔었다. 네가 내 부인이라는 건 부인할게. 멋있지 않았어요? 응. 아재 개그를 아니요, 여러분들. 타블로, 거의 타급 타블로급이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아, 따, 칼이 따로 있나? 어, 나이프가 있네. 나이프가 없나?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먹은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뜨거 뜨거. 아. 이거 2단계예요. 지원아,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라. 어떤? 뭐야, 다 뭐하고 있어, 너? 엉겨. 엉겨? 무슨 엉겨? 렌더링. 어, 아, 야, 임마. 야. 네. 일할 때 그런 거는 이럴 때 하지 말고. 그걸 일할 때 해야지, 뭐, 이거 할 때 그 렌더링을 해. 됐어. 아,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좋은데요? 오빠 2단계는 매웠겠다. 그치, 난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야, 나 지금 서울 올라와서 또 혼밥 하다 보니까 그 하, 씨암탉 까비까비 어, 또 나온다. 또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나 강퇴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거 강퇴하겠습니다. 이제는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훈이 뭐 이거 진짜 제발 일적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지훈이 갈궜으면 얘가 그만뒀겠죠. 아, 여러분들 진짜로 어, 이거 진짜 왜냐 오해를 산다니까요, 진짜로. 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얘도 그렇고, 이거는 몇 번 얘기했죠.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삼성돈 대참사. 야, 너 팬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영자 오늘 첫 끼야? 에휴, 눈 아픈 거 괜찮아? 괜찮아? 렌즈 꼈어? 껐어. 티 안 나게 꼈네? 맛있습니다. 향이야,
네. 아무 방송할 때는 오빠랑 할 때만큼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알았지? 오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현오차 좀 그만하세요. 아 진짜 개구리님 만 개 쏘시면 현올게요. 아 진짜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어그로 끌지 마시고 제가 만 개 쏘시면 현 올게요. 아 유튜브 소리 안 나오는 거 그거 오류 수정하고 있어요. 아 진짜 쏘면 할게요. 자꾸 막 계속 말로만 막 그러니까. 야 맛있다. 향이가 오늘 또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멀긴 진짜 멀지. 맞아 쉽지 않을 거야. 맛있다.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부족할 게 먹어야 돼. 안에 먹을 게 진짜 많아. 서울 창원 2시간 반? 서울 창원이? 아닌가? 4시간 반. 아니 SRT가 뭐야? 아까 그 말했죠. SRT라고 생긴데 그 SRT 1200평 땅을 가진 기사님 차를 탄 거야. 천억. SRT가 뭐의 줄임말? 그러니까 KTX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가는 거예요? KTX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아, KTX 경쟁업체야? 오, 최매. 최매 어제 재밌었냐? 수서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약자예요. 수고, 오, 진짜? 그러면 그거 타고 저 전라도도 갈 수 있습니까? 수서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 좋아. 노선이 없다고? 아, 향이야. 네. 오빠는 이게 몇 년째 잖니? 네. 근데 향이는 이번에 처음이야? 네. 어때? 기대되거나 걱정되거나. 설레거나 어떤 부분이 그래? 걱정은 조금 돼. 어떤 부분이 돼? 그래도 소심한 게 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 나누고 싶은데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걱정돼. 누구랑 말 나누고 싶어? 그냥 다. 그냥 다? 네.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인사는 나누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오빠랑 방송 끝나고 좀 진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질까? 진하게? 야, 근처에 좋은 데 많아.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가서 까루형 오나? 까루형? 아 맞아요. 김마매 형도 MC 보고. 김마매 형은 제가 결혼식 사회봐줬던 형이에요. 어, 못 올라 조심해. 저 아니, 오늘 전야제라서 오늘 상 받는 건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전야제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거죠. 내일은 그거 하나 받아요. 오즈빈상 딱 하나. 오즈빈상이요? 오즈빈상. 50인상. 50인상. 까루 형 내일 안 온다고? 까루 형 50인에 들었잖아. 아, 대상 받은 뭐 줄까 했는데. 아깝다고요? 형님, 누가 봐도 올해는 제가 대상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니 그 아무리 제 회장님이시지만 형님 누가 봐도 올해는 제가 대상 못 받는 거 아시면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안 돼요. 자 팀버랜드님 매너 채팅 해주시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대상이 더 좋아요. 제일 멋있는 말입니다. 대상. 올해는 다 철구와 맞겠지. 오즈민 상은 내일. 야, 너 그 I got a from my daddy 그 춤 있잖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니요. 왜? 그냥 보고 따라 추는 거. 재밌더라. 혼자 올라왔죠? 네. 잘 먹네. 맛있다. 맛있지 지훈아. 천천히 먹어. 체할래. BLN이 1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들어오셨군요. BLN님. 맛있어. 그 운영자분하고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했어? 네. 직코 형은 안 온대요. 안 오는 사람 너무 많아. 시상식을 안 오신다고요? 어. 직코 형도 뭐래요. 나만큼이나 힘든 한 해셨지. 최근에 여자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요? 아 진짜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진짜 윤서정 선생님 같은 분만 있다면. 그 드라마 보니? 진짜 재밌어. 연기 진짜 잘해. 아, 동현님 안녕하세요. 최군이 형, 향이 누나 안녕하세요. 형이 유연석이 아닌데 어찌 서현지를 만나겠습니까? 내가 유연석보다 뭐가 못났는데? 아이씨. 야, 내가 유연석 씨랑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뭐가 못났는데? 에? 오빠 밥 먹어요. 어이, 잠깐만. 밥 먹어, 참아 오빠. 아니 유재석 선배님인데 이야기엔 아 유연석 씨 물론 대단한 분이죠. 아니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아 누구는 뭐 핫발입니까? 아 누구는 뭐 계급 사이도 아니고 아 이 정도 남자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아 유연석 씨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네, 방금 발언에 있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웃기려고 했습니다. 이 주제를 하려고 다들 스타님 감사합니다. 18개 와 맛있다. 맛있다. 안 매워? 지훈아 고기 좀 먹어라. 맛있다 이거. 되게 부드럽다. 맛있지? 너 매워? 이거? 오빠한테 좀 많이 매울 것 같아. 조금 매워요. 응? 어, 나 이런 거 못 먹어. 회장님이 살 빼래요. 어 알아. 2월 말까지 85kg 만들려고 하셨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역대 내가 먹어본 카레 소스 중에 탑3 안에 드는데 이거는? 간식원을 왜 들어갑니까? 근데 진짜 단식원 방송이 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에이, 재미없어. 아, 운동으로 빼야지 살을. 뭐 먹는 걸로 빼나. 그 단식원 가서 살 좀 빼고 나오자마자 라면 하나 먹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단식원은 도끼를 빼는 거라서. 그래? 나는 단식원 보통 들어가면 며칠이나 있지? 뭐? 한 달이야. 한 달을 어떻게 단식해, 이씨. 죽어, 임마, 한 달 안 먹으면. 한 달을 안 먹는다. 말이 안 되지. 너 한 달 해볼래, 단식원? 아니요. 죽을걸? 영양실조로 죽어. 한 달은 아니겠죠. 한 달은. 아시나? 단식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안 먹는 게 아닙니까? 아예 안 먹는 게. 뭘 먹이, 뭘 줘요? 식단 조절이야? 근데 그걸 왜 들어가세요? 내가 자체로 하면 되잖아. 정신 수양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돈은? 회사는? 아니 회사는? 돈은? 방송은? 못한다고? 왜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시지? 여러분들 참 요즘에 좀 까탈스럽군요. 감금돼지네. 연말에 덕담 좀 합시다, 여러분들. 서로 칭찬도 좀 해주고 응원도 좀 해주고. 왜 이렇게 저를 감금하시면 진짜 밀어서 잠금 해제합니다, 진짜. 전 요즘 행복합니다. 아, 먹을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들 회장님도 뭐 미션 건 것도 2월 말까지 거셨고 지금도 뭐 거의 3개월 가량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연말인데 막 너무 몰아붙여요. 근데 오빠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여름에 봤을 때보다는 살 되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빠? 빠진 것 같은데? 어우 지훈이 맛있었나 보네. 응 다 먹었어. 야 우리 셋 다 장난 아닌데? 오 진짜 맛있었어. 그치 나 좀 빠졌지? 커피 한잔 할까? 야, 야, 네가 사. 네. 한번 얻어 먹어보자 여자한테 한번. 고맙습니다. 살라고 했어? 옆에 따라가서 찍어. 얼마 빨리 따라가 찍어. 따라 찍어. 오, 진짜 사나? 진짜 산다고? 뭐야? 뭐야? 가방도 안 가져가고 계산을 한다 그랬어? 실화야? 실화야? 실화입니다. 오. 얼마 나왔어요? 29,200원. 오, 3만 원 돈이. 네. 좀 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잘 먹었다. 야, 잘 먹었다 해라 누나한테. 아, 누나 아니지. 너 몇 살이고? 저 20 오빠예요. 몇 살 오빠? 한 살? 한 살. 그래 그래. 오, 형이 나 여자한테 한 몇 년 만에 얻어 먹은 것 같다. 맨날 오빠가 사. 야 카레 먹었으니까 우리 해장국 하나만 먹자. 시원하게 얼큰하게. 아, 해장국 아니면 설렁탕. 설렁탕 먹을까? 아 설렁탕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눈 오니까 설렁탕 네, 먹자. 눈 오니까 설렁탕. 커피 먹고 설렁탕 먹을까? 그럴까요? 커피숍이 여기 있다. 아리스타 커피숍. 아 여러분 카레랑 여러분 인도배랑 또 국내배랑 또 다릅니다. 어 있다.
야외에서 먹을까? 네, 그럼 상관없어요. 추울게? 추울게? 아니, 실내에서 먹자. 네. 어, 여기 실내 좋네. 아, 커피는 오빠가 살게.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 아니, 아니. 핫초코 먹을게요. 핫초코 하나랑요, 아이스 하나랑요, 아이스 그린티라떼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초코 하나랑 아이스 그린티 하나, 아이스 그린티 하나랑 오빠는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핫초코에 생크림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 그린티라떼 콜? 네. 아, 그린티 라떼예요. 네, 그린티 라떼. 야, 이것도 네가 사주면 안 되냐 혹시? 멋있게? 왜요? 싫어하냐? 아, 진짜로 가능하냐? 아니, 저번 달로 별풍 계산이 봤거든. 아, 저요? 아, 장난입니다. 어, 긁었어요? 아, 긁었어요. 어, 이러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아, 예. 명수 좀 그만, 아, 버려주세요. 네. 저 이거 개인 그 카메라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마실게요. 야, 진짜 긁었어?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15,000원 나오지 않았어? 야, 네 여자한테 얻어먹는 거 재밌네. 야, 향이야. 네. 너랑 나랑 만약에 네. 계좌 잔고를 모르잖아. 네. 그 상태에서 바꾸기 찬스가 있어. 바꿀래 말래? 안 바꿔요. 네가 적어서 내가 많아서. 내가 많아서. 농담이고. 아, 안 바꾼다는 거. 오빠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얼마 벌었을 것 같아? 오빠요? 응.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네가 생각하는 나의 그 재산은 궁금하다. 32만 원. 아예 진짜로 해봐. 진짜로? 진짜로? 응. 한 4억? 5억? 응? 4억? 5억? 그, 통장에만. 아, 솔직하게 말한 거야? 낮춰서 말한 거야? 조금 낮춰서 말했는데. 아, 진짜로 말해봐. 낮추지 말고. 5억. 딱 5억? 나도 그러면 맞춰봐도 돼? 네. 너 방송한 지 얼마나 됐지? 저 2년 됐어요. 7억. 뭐라고? 7억. 훅 들어왔지? 에? 깜짝 놀랬지?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휴, 근데 말이 여러분들 뭐 몇 억이 쉽지. 그게 말이 막 남의 나라 얘기죠, 그게. 어, 안경 사는데 이용자라고 그래서 쓰기 싫다.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 벗어야겠다. 그니까 나라에서는 몇 천조를 해먹는데. 오빠 오늘 안에 커플. 어, 그래? 블랙. 어. 팬티도 블랙이야. 보여줄까? 봐봐, 이런 거 공유해도 돼. 언더웨어. 외국은 그래. 싫어? 여기는 한국이야. 내가 사준 거 입어봤어? 뭘? 언더웨어. 아, 어, 입어봤어요. 그래? 아, 그거 입고 왔지. 그걸 오늘도 입었다고? 어제도 입었다더니? 지린내가 진동을 하겠구만. 감이 걸렸어? 떨어져. 마스크 없어? 없어요. 커피 먹고 딱 들어가면 되겠다. 커피 먹고 들어가서는 안에서 방송이 좀 불가해요. 그래서 네, 방송 끄도록 할게. 할 수 있으면 모바일로 키고요. 너 몸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너무 매워요. 너 한 번 한두 번만 뿌려야지. 향인의 초변이 반갑습니다.
야, 네. 서비스 주셨어. 아, 정말요? 삼성동 아리스타 커피에서 네. 서비스로 올 사이즈 업을. 와. 이거 다 그거잖아. 완전 풀 사이즈. 감사합니다. 와, 커피숍에서 감사합니다. 서비스 받기 힘든데. 풀스 올 풀 사이즈야. 와. 오빠 근데 철구님은 아. 개인 방송 다 한다고 하셨다던데요? 그 안에서? 네. 방금 채팅으로 다 모바일 방송 킬 건데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나는 안 킨다고. 아. 남이 키니까 안 킨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키기 싫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방송 끄고 편하게 놓으시라고 하셔서. 어딜 가자. 켜주세요, 켜주세요 하는데 키려면 그러면 그거 있어야 돼. 셀카봉 있어야 돼. 가방에 하나 있냐? 아, 또 사야 돼. 우리 집에 셀카봉 8개 있다 이제. 누가 보면 진짜 집행런지 알겠다. 와. 그럼 셀카봉 하나만 사자. 저 뭐 위드미 저런 데 있겠지. 나가서 사자. 너 셀카봉 있어? 키고 편하게 놀라고요? 이거 뭐 개떡한다 소리야. 이거 회사 부장님이 주말에 나랑 편하게 등산 가자고. 편하게 나와. 그 부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맛있는 동동주 한잔 하자고. 셀카봉 성애자. 그래서 그 전야제가 좀 궁금하실까 봐요. 알았어. 그래. 이거 보니까 길라임이 생각난다. 거품 키스. 그러면은 모바일로 방송을 켜야 되니까 셀카봉에 있어. 요즘에 편의점 가면 다 있어. 없으면 내가 위에 올라가서 빌려올게. 알캠피는 방송이 안 돼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안 되더라고. 러브샷 한번 할까? 우리 창원에서 커피숍 갔다. 그때 되게 좋았어. 내가 역대 가본 커피숍 중에 진짜 탑3야. 와, 담배 한 대 피고 와야겠다. 안에서 방송하기 싫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싫다기보다 좀 상황에 따라 좀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이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좀 하고 싶은 말들도 있고 편하게 얘기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네가 오늘 내 리포터 해. 나 없을 때 내가 좀 소수일 대표님이나 부사장님하고 이제 좀 대외비로 얘기할 때 방송 리포터 해. 네, 알겠습니다. 영광인 줄 알아? 네, 영광입니다. 괜찮을까요? 뭐가? 네? 발언만 조심해. 나 또 쉬기 싫다. 미안해요. 뭘 미안해. 네 덕에 잘 놀았네. 그건 좀... 다들 방송 큰다고? 그럼 그냥 끄래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켜라, 끄라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뭐라 하든 최근 마음대로 할 거지. 그건 맞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는 게 의견이 하나가 아니잖아. 어차피 여러분들도 의견이 갈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 결정인 거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따라도 내 결정, 안 따라도 내 결정. 야, 너 그냥 뜬금없이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진짜 죄송합니다. 숙여.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잘했어. 인정? 인정. 오케이. 뭐냐. 우리 시청자들이 너를 아껴서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너를 아껴서 그래. 아껴서. 왜 이유도 없이 사과시키냐. 이유 있어요. 저 담배 피러 갔다 올게. 쌈짓돈이 어디더라. 용돈 주려고. 하늘이 형이지? 호동이. 하늘이 형이 아니고 나랑 친구지. 최군도 하죠. 나요? 내가 뭘 사과를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 죄송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오빠는 맛있나요? 네, 먹겠습니다. 어떤 맛인가요? 녹차 맛. 아, 녹차 맛이군요. 저는 핫초코 맛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최근 오빠 지갑은 이거 이름이 뭐더라? 보테가. 보테가입니다. 2위로 언제 올라갑니까, 저는? 매력 발산해 주시면. 아, 매력 발산을 하면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훈아, 지금 시간 있어요. 여기 편의점에서 셀카봉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아, 이거 우리 회장님이 주신 지갑 아직 잘 보태가. 오빠 마셔 볼래요? 얼마나 얼마나 다 까불었네. 아, 다 까불었어. 오빠 지금 힘 좀 없죠? 뭐? 힘 빠졌죠, 배불러서. 아니. 안 불렀어요? 괜찮아요? 어. 왜? 네. 뭐야? 근데 이거 너무 가벼운데? 한 번만 빼서 봐도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찡 하면 난 떡볶이. 오. 근데 이거 진짜 찡 뽑기 아니야? 뽑기 하네. 이렇게 담아져 있었던 거. 어허, 팩폭 자제하시고. 야, 너 한이 닮았대 지금. 한이요? 어. 스플라이트 도시카이에요, 한이? 몰라. 가슴만 봐도. 아, 한이. 한이. 너 감기도 걸리고 눈도 아프고. 딴 데는 다 괜찮아요. 민건찡 안녕하세요. 민건님이 조금 어리시죠? 저보다 오빠였나 그런데? 어리고. 셀카봉 안 판대요, 여러분. 가서 빌려먹어. 없으면 손으로 찍고. 야, 앞으로 우리 집에 셀카봉 8개 있으니까 가방에 2개만 넣고 다니자. 네. 어, 혹시 모르니까. 아, 심지어 이걸로 방송해도 돼. 이거 홀더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이것도 괜찮다.
지훈이는 오늘 오는 BJ 중에 누구 제일 막 보고 싶어? 어떤 분이 오는지 몰라서. 50인이 있잖아. 누구를 좀 보고 싶어? 아우 도잼 진짜 그냥 아무랑 얘기해 그냥 좀 제발 철구 안 보고 싶어 친구잖아. 아 철구. 너 BJ 뭐야 썸머 페스티벌 보니까 둘이 친하더라. 아, 철구야 막 이러더라. 아, 어? 친해가지고. 코코코코님 안 보고 싶어? 아 코코님. 코코님은 몇 위에요? 가야. 가야 알아? 은근히 냉정해 이 새끼가. 코코 씨 오늘 늦게 올 거야? 응. 사람 다 차면 올 거야? 사람 다 차면 그때 올 거야. 사람 다 차고. 코코시 운영으로. 다 누르고. 그다음에 시청자 숫자 확 늘었을 때. 늘었을 때. 쉽게 나올 분은 아니야. 아 서윤님도 처음 보네. 서윤이 어제 나랑 통화했지. 아 진짜요? 이설이랑도 통화하고. 뭐 서윤이 이설이랑 오빠도 오래됐지. 혹시 여자 중에 제가 제일 키 커요? 어른? 원래 이제 말쓰기가 있었는데 BJ를 잘 안 하면서 너 말고는 한 명 있어 더 키 큰 사람 세 글자님. 세 글자님. 세 글자님 다음으로는 소프님 오나? 안 오면 네가 크지. 남자 중에서도 제가 제일 크죠 맞죠? 내가 있잖아. 아, 범프리카도 있고. 그들은 너무 높은 걸 신어서. 그게 멋있는 거지. 옛날에 어떤 한 내가 알던 잘 알던 여인네가 참 키가 컸었지. 힐 신고 오면 다른 여캠들 다 만증이 됐어. 하티님 안녕하세요. 로이조는 뭐 아담하지. 그분의 이름은 고말수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만 그런가? 너 헤어진 여자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되는데요? 추억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요? 비정상인가? 나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너 뭐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땐 그랬지 그때 진짜 싸웠는데 말이야. 비정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만족해 그러니까, 뭐 헤어지면 좋은 헤어지면 어떠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뭐 바람을 폈거나 뭐 그것만 아니면. 근데 오빠 진짜 인사 어떻게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뭐 BJ도 만나면? 그럼 BJ 만나면 근데 꼭 그렇게 약간 야지주는 애 있을 거야. 누구 아는데 일부러 네가 누구지 아는데 일부러 BJ 향이라고 합니다. 아 향이님 그 맞죠 마산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방송 진짜 자주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방송을 자주 보는데 마산인지 창원인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그 남자 츤데레형 있죠 츤데레.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아 예. 팬이에요. 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 누군지 알아요? 아 그 아닙니까? 그 향인데. 아 맞아요. 아, 아시는구나. 5시 반까지라 그랬으니까 BJ들 7시 반까지 올 거거든. 천천히 가자. 그래도 우리는 시간 맞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시간 약속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을 싫어하지 BJ들이. 미친 지네만 모범생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셀카봉이 없으면 이걸로 하면 되나.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야 사진 하나 찍어봐. 지금 조명 좋대 오늘. 아이폰이랑 아이폰 사진 이쁘게 잘 나오네. 헤드폰 휴대폰 대리점만 가도 한다고.
보여줘. 이상하게 나오네. 잘 안 나와요. 다시 봐. 지만 이쁘게 나온 거 공개. 에. 저장했어. 보여줘라고. 보여드렸어요. 아 이거 못 보여. 지훈이가 지금 포커스 잡고 있잖아. 아 그래요? 어. 오빠가 그 너무 그늘지. 아 나 얼굴 너무 크게 나. 그 전 거 보여줘. 그 전 거 보여줘. 잡았나? 오빠 잡았어요? 나 랭킹 왜 이렇게 올라갔지? 15위네? 뭐 한 거 없는데 요즘. 오빠 며칠 전에 야방에. 아 야방 시청자 숫자. 아. 그 정도 했다고 랭킹 이렇게 올라가고. 뭐 제대로 하면 뭐 이건 뭐 내년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 높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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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데? 아 남버니 스티커 감사합니다. 스티커만 4,000개 쏘셨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 스티커 안 받아도 되는데. 별풍 쏘시지. 같은 돈이잖아. 스티커도 40만원, 4,000개면 별풍 쏘도 40만원. 난 스티커 없어도 되거든. 아 진짜 저는 랭킹에 진짜 신경 안 써요. 진짜로. 응. 오빠는 그래도 신경 안 써도 높잖아요. 난 높든 낮든 감사해. 그리고 그게 팩트지 뭐. 그 뭐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 그거 뭐 연연해서 뭐 하냐. 맞아요. 뭐 추천도 안 받아요. 즐겨찾기 멘트도 안 하고. 예전에 많이 했었지 오빠도. 근데 전 단순한 원리로 최고 추천자 찍으면 많이 보니까 당연히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거고 즐겨찾기도 재밌기만 하면 즐겨찾기 하시는 거고. 다만 별풍선은 좀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면 너무 말씀을 안 하면 까먹. 아. 랭킹은 광고 스폰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데. 어 맞아 그건. 저 광고 스폰은 안 하니까. 오빠는 왜 안 해요?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예전에 파티니. 연예인들 많이 나올 때 그때 소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도 돼. 파티님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 감사. 지금 리얼돌 스폰밖에 안 들어가지고. 따봉님 감사드리고 파티님 감사드리고 유튜브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야 널구리 화면에 감사드리고 와 파티님 오 이뻐. 오 이쁘게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님은 올해 파이터상 올해 채팅창에서 저랑 가장 많이 싸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파티님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어, 많이 싸웠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서로 의견차를 조율하고 국정감사 같은 거지. 청문회 같은 거. 오이뻐게 감사합니다. 하트님 못 들었어요. 나갔다가 오셨어. 다시 보는 거 좋아. 그러면은 너 핸드폰으로 방송 볼 수 있니? 네. 지금 보고 이거로 방송을 미리 켜보자. 네. 네. 카톡이 21개가 왔노. 아 우리 고메 카톡이구나. 어 누가 로이님을 퇴장시켰어. 아 뭐야 이거. 오 야 대박. 어디 윤성이한테 연락 왔는데 어디 대학교 쪽에서 우리 영상을 학교 쪽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원본 영상을 요청했대. 오. 그래서 줘도 되냐고 이 팀장이. 오. 잘못 들었네. 좋은 거지 그런 거는. 좋은 거야. 좋아 아주 좋아.
소식하고. 넘어오세요. 귀여워. 넘어오세요. 오빠 안 켰지? 지금 켰죠. 넘어오고 계시나? 아 근데 여기 팬클럽 채팅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나 지금 안에 들어가기 싫은데 별로.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 왜냐면 지금 들어가봤자 진짜 의미 없다니까.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시간이 있잖아. 40분. 그래 6시까지 들어가도 돼. 아 진짜로 엄청 늦게 온다고. 아니가 너무 그냥 올라갈까? 응? 오빠가 잘 알죠. 안녕하세요. 아직 안 껐죠? 끄자. 들어갈게요. 모바일로 넘어오세요.